순수 한국 증강현실, AR 기술을 이용해 만든 3D AR 박물관이 LA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이같이 증강현실과 3D 기술을 접목해 만든 박물관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AR 기술을 산업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AR 기술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벽면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 모바일 앱에서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3D와 증강현실 AR 기술을 접목해 만든 박물관입니다. 시각과 체감이 합쳐진 신기한 혼합 현실에 관심도 폭발적입니다. Really clever. Really clever.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do really surprise you. It's a lot of fun. I don't understand how it works, but it's awesome. 벽면 그림부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증강현실 구현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이뤄졌습니다. 미국에서 3D 기술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있었어도 3D와 증강현실을 접목한 기술로 박물관이 들어서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3D 플러스 AR.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독특한 기술이죠. 독특한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구현된 건 미국에서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미래의 획기적인 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더 활성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이렇게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 전 세계 증강현실 시장 규모는 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직까진 대중화를 위한 진입 단계에 놓여 있지만 앞으로 한국 고유의 AR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조만간 미 시장 진출 확대에 본격적인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